안녕하세요. 지난 가을에 올렸던 토지인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겨서 편집을 거쳐 다시 올려드립니다. 내용에 큰 변화 없으나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일부분은 추가 촬영하였습니다. 바로 내용을 연결하여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촌에 적합할 뿐 아니라 투자에도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이 토지는 1638평방미터, 약 495평의 지목탑, 150평방미터, 약 45평의 지목도로인 두 필지로 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홍성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이 조용한 동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 군청 이전지로 확정된 오감 택지지구와 직선거리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3분, 도보로도 20분 정도에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제 토지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옆으로 이곳이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도로보다 조금 높은 형상입니다. 토지와 접해있는 도로는 전반적으로 3m 폭이지만 초입은 일정 부분 대략 5m 정도 폭이 접해있습니다. 이는 후에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아주 유용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을길을 통과하는 도로와 도로의 코너에 자리잡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용하고 정겹습니다. 토지 가운데서 둘러본 마을 전경도 고즈넉합니다. 햇살이 점점 따스해지는 것을 보니 봄이 성큼 다가왔나 봅니다. 들판 너머 약 250m 밖에 보이는 축사는 현재 폐업 상태이며 더 이상 소를 키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접근 촬영하여 공실임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조용한 시골 풍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홍성 도심 생활권의 편리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토지는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하고 도시형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으로도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외롭지 않은 곳에 터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귀촌용 토지로도 손색없는 곳이므로 후에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을 곳입니다. 접근성 좋고 이용 다양성도 지니고 있는 이 토지 매매가는 평당 35만원, 전체 1억 8,935만원입니다.